처음 한다. 먼지 털어요? 됐다. 됐다. 그게 이제 별로 없어. 그것도 데려요? 한복도? 데려드릴게요. 한복을 딴 데 데리지 말고 여기,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만 안 굴려줄게. 베끼지 말아요. 이거 내가 장가 갈 때 입었던 건가? 장가 갈 때 입었던 이 옷이다. 진짜로? 어. 색깔이 분홍색이네, 분홍색. 딸 추울 적에는 분 타고 분옥 입는다 해가 이 분옥 사이. 분하다고 따지면. 어, 딸 치, 딸 키가 치운데 분하다고 분옥은 입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. 나는 그것도 모르고 딸 치운 데는 분옥 입는다 하는데 무조건 나는 입었다 이랬대. 분해서 분홍색이에요? 어, 맞아요. 진짜요? 그럼 분해서 분홍색이고 하늘, 하늘같이 높다 해서 시어머니 하늘색. 아, 좋네. 얼쩡얼쩡 따르지 말고 잘 따르게. 다 다렸어요, 벌써. 내가 잘 따르는지 내 옷 내가 검사를 해야지. 응? 근데 이 애리가 심을 잡는데. 이 애리가. 아이 그거 이렇게 놔두게. 그 입으면 쪼그려진다. 그거는 상관없어. 그래도 이 집만 다니면 돼. 집만 다니면. 기? 아이고 박사가 또 나왔다. 이걸 잘 따르면 안 하게 따르면 된다는 거지. 됐어 됐어 됐어. 자 이제 요거 조금 더 따르가. 아이고 뭐 됐다 고 그 다리는 어디 다리지? 마음에 들겠다 그러지. 이왕 이 왜 와서 이 잔소리 저기를 하고 있나. 내 힘들어 잔소리 하지. 어디 자꾸 댕기면 잔소리 하는 거 아니다. 나가서. 또 쫓겨나가네. 또 쫓겨나간다. 아유, 우리 아버님. 남서방한테 혹시 잔소리할까봐. 밀어, 밀어, 대고. 이렇게, 이렇게 되면. 아, 아버님, 원거리에서 지금. 다리 밀어.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문들려, 문들고 이래야 다리에 지는 거지. 장인은 뭐 해봤던 게 있다. 왜 안 해봤어? 그래서 솔직히 총각 때는 옷 내가 다리 입고 뭐 했지, 뭐. 누가 해주나? 나는 이대로 갈래. 네, 가시죠, 엄마. 남서방 오늘 저거 먹어. 친구분들 동네 할머니들 데리고 와가지고 해미기 낳고 못 봤다. 고생했다. 뭐, 김장때도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네.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찍고. 어, 커플 둘이 찍고. 네. 그리고요, 여기. 이게 몇 장 있거든요. 이거 좀 뽑아. 이것도 금방 뽑는 거죠? 네, 이거. 어, 커플. 오. 제가 결혼식 말고는 이제 같이 찍어본 적이 없고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그거 볼 때마다 또 한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. 아, 진짜. 아, 예쁘다. 좀 웃으면서 찍으세요. 네. 김치. 김치. 아이고 시집 가고 장에 갈 때부터 힘든다. 진짜 부부인가 생각도 돼. 그 부부는 그전에는 안 찍으니까 몰랐는데 그 부부 사진이 진짜 이제 커플이다. 진짜 이제 왔어. 이제 왔어. 커플 어머니. 아 새록새록. 거죽이 잘난 마음아. 속에 병이 없어야 된다. 사진 찍으면서 예쁘더라. 내가 하면 다 살고 이 죽으면 이거 하려고 이거 찍는갑다 싶은 게 슬프기 짝이 없다. 일만 하다 요 폭삭단으로 빠졌다 싶어. 임전 사진 찍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감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. 그런 사진 찍으면 마음이 섭섭한 사진. 아 하면 인생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.
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그러니까. 더불어서 드시니까 더 짠한 건.